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그룹 오브 프로세스들입니다. 프로세스들의 그룹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하나 이상의 노드들이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들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게 이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보시면은 이렇게 PG2라고 하는 어랑 모듈이죠. 그게 스타트로치라고. 그다음에 공유방, 일종의 공유방을 만든 노드들 간의 공유방, 채팅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와 비슷한 거죠. 서로 공유하는 어떤 채팅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채팅룸에 들어와 있는 멤버들이 누군지는 그 멤버들이 서로 다알수 있잖아요. 그 멤버들이 다 노드란 말이죠.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방 이름이에요. 방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뭐 휘치 그룹 하면은 지금 이 노드에 있는 방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휘치 그룹이고, 그리고 조인은 그 방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참여하느냐 하니까 프로세스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에 있는 프로세스, 이 셀프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다른 노드들도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노드들이 다볼 수가 있고, 또그 노드들을 불러서 쓸 수도 있고, 등등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PG2 스타트에서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얘는 이 공유방을 관리할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공유방 이름을 하나 정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죠. 사실은 투플이에요. 키 밸류의 투플이죠. 투플로서 방 이름을 정했죠. 그죠? 그리고 이 방, 그러니까 지금 PG2의 휘치 그룹스는 이 노드에서 코리아 로컬호스트에서 볼수 있는 얘가 볼수 있는 방들이 뭐가 있느냐 보는 겁니다. 채팅룸 중에서 입장 가능한 방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방이 있다. 그죠? 키 밸류로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프로세스 셀프입니다. 현재로는 셀프와 그리고 방 이름을 지정을 해서 조인을 주면은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방에 내가 참여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PG2 이 방에 특정 방에 이러한 방에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 보려면은 get members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PID 0110 0110 01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떴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셀프를 제가 지금 세 번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세 번이 들어가느냐니까 제가 지금 요거 테스트를 하느라고 두 번을 이전에 또 실행을 했더랬어요. 요 같은 명령어를.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서 지금 중복해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방에서 다른 노드에서죠. 다른 노드에서도 여기 있는 이 이란 이름. 얘는 글로벌 이름입니다. 그죠? 이 이름은 글로벌하게 다 통용되는 이름이에요. 인터폴 완티드라고 하는 방에 있는 멤버들이 누구냐 하니까 세 명이 있는데 이세 명이 여기 있는 얘들이에요. 그죠? 앞에 11101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1101은 여기 이 얘를 얘가 봤을 때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그 방에 누가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PID 11069 110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의 고유한 노드의 명칭이 재밌는 것이 보시면은 이게 베트남에서 봤을 때의 코리아 노드의 명칭 번호가 11101인데 반해서 차이나에서 봤을 때는 11069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고유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인을 해볼까요? 조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멤버들 보면은 이번에 이런 게 들어있죠. 자기입니다. 자기 세 번째 게. 그죠? 여기서 멤버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위에 3개는 여기 있는 3개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는 얘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나에서 봤을 때 베트남의 그 노드 번호가 10950이란 말이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 그룹 PG라고 하는 건데 여기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는 우리가 전자여권 프로젝트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전자여권 프로젝트에서 요거 쓰이는 예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FA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MFA는 M은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모듈, 그리고 F는 펑션이고 A는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어느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에 펑션을 전달해서 펑션을 실행하게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기에 다른 노드에 펑션을 람다를 보낸 거예요. 람다 펑션을 보내서 실행을 시킨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죠? 다른 노드에다 펑션을 보내서 실행시킨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방식은 뭐냐니까 다른 노드에 있는 펑션을 불러와서 쓰는 수도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모듈 이름, 펑션, 아규먼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쓸때 RPC를 써요. 리무트 프로세스 콜의 약자입니다. 리무트 프로세스 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콜 해서 모듈, 이 모듈의 커널, 로컬러스도 노드입니다. 노드이고 그리고 모듈이고 펑션이고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신자죠. 이러한 노드에게 코리아 로컬로스트라는 노드에게 커널 모듈에 ABS 펑션을 불러들이고 아규먼트를 마이너스 1을 전달해서 그 리턴되는 값을 돌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코리아로 호출하니까 이거는 베트남에 호출하는 게 맞겠죠. 베트남이나 차이나에서. 그러면은 요 결과값 1이 리턴돼서 오죠. 마찬가지 차이나에서 하더라도 결과값 1은 리턴돼서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는 주제는 락이에요. 락. 락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프로세서를 어떤 프로세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다른 노드들이 접근할 수 없고 나 하나 한 노드에서 전용으로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독점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휴먼 그리고 홍길동 코리아라고 하는 이게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그죠?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고 지금 이런 프로세스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면은 이 프로세스를 셀프 내가 독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세스를 다른 한 프로세스가 독점할 때 쓰는 것이 락입니다. 그죠? 이것도 언제 쓰는지 또 우리 예제를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죠. 그래서 프로세스 락 코리아에서 락을 하는 방식 이렇게 락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름 휴먼 홍길동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셀프 지금 110이죠. 그리고 코리아 로컬호스트의 110만 이 프로세스에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프로세스들은 다른 노드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여기 되게 넣게 되면은 에러 같아요. 다운돼 버렸습니다. 다운 다시 재구동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 락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예제도 나중에 좀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쭉 봤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적용을 한 것이 실제 요 데이 우리 이번 여기 투두 디스트리뷰시라고 하는 이 모듈이죠. 이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코드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